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세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에 엄마인 당신에게 코치가 필요한 순간이라는 책을 출간했었어요. 그때 그 책은 제가 어머님들 실제로 코칭한 사례들 바탕으로 해서 제 에세이랑 같이 묶어서 출간이 됐었고요. 이번에 출간된 책은 저희 남편의 어머니, 시어머니와 함께 작업했는데 고부 공감이라는 책을 가지고 돌아온 권세연 작가라고 합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부안이라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지금 한 36년 정도 하고 계세요.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2년 전쯤에 어느 날 어머니가 세연아, 나 요즘에 참 사는 게 적적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녁 때. 매일 아침에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컴컴할 때 나갔다가 해가 지고 나서 캄캄할 때 집에 와서 저희 아버님도 말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님이랑 같이 식사하시고 나서 방에 이렇게 누워있으면 매일이 매일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적적하다라는 말씀을 듣는데 아차 싶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1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제가 친정아빠 몰래 여행을 갔었어요. 결혼하고, 결혼은 4월 달에 했는데 9월 달에 이제 신랑이랑 둘이 회사를 그만두고 여행을 가서 오이도에서 해남까지 자전거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해남에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아버님이랑 별로 추억이 없는데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되게 암담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아빠 가끔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추억거리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돌아가시고 났을 때 무언가를 상상을 하고 같이 경험한 걸 생각을 하고 해야 행복한데, 그럴 수 없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머님이 또 적적하다고 하시니까, 어머님이 함께한 추억이 별로 없는데, 이번에 좀 추억을 쌓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책을 같이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야채 장사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숫자랑은 더 친하세요. 시어머니한테 이제 글을 쓰자,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내가 야채 장사만 지금 40년 넘게 한 사람이다. 무슨 글을 쓰냐. 매일이 매일 똑같고 나는 가게에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 쓸게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아무거나 생각나는 거 편하게 한번 써보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날 어머니가 그냥 노트를 쭉 찢으셔가지고 달력을 찢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뒷면을 보니까. 거기에 글을 써서 보내주셨는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결혼을 한지 지금 13년 정도 됐는데 어머니가 무슨 글을 써주셨냐면 어머님의 아버님께서 그6.25 전쟁 때 북한에 이제 잡혀서 갔다가 놔줄 테니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 포로로 잡혀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랑 그 같이 잡혀 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일제히 뛰기 시작했는데 그 뒤에서 북한 그 군들이 총을 다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아버님이 운이 좋게 살아 돌아오셔서 결혼을 하시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시고 그런 글을 한 바닥을 써주셨는데 이런 게 어머니가 글로 써주신 게 아니었으면 저한테 언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이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었으면 이런 이야기 저한테 언제 해주시겠어요? 저는 어머니 이야기가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래, 그러시더니 다음날 또한 장을 써서 보내주시고, 그렇게 보내주시는 글들이 모여서 지금 이런 책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책을 쓰면서 기억에 좀 남는 순간은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쓰신 글에 제가 답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말고 제가 개인적으로 어머니한테 궁금한 일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사람이 아예 모르면 궁금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걸 통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제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조금 질문을 먼저 드려봐도 돼요? 라고 여쭤봤더니, 나 그런 거못 써, 못 해. 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셔서, 그냥 어머니, 제가 어떤 질문을 하루 한 개씩만 드릴게요. 그럼 생각나시는 거 아무거나 써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질문을 하나씩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일을 하느라 조금 바빠서 질문을 못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주신 거예요, 저한테. 세연아, 오늘은 질문이 뭐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막 웃었어요. 아, 어머니 질문 기다리셨어요? 그랬더니, 아, 뭐 기다린 건 아닌데, 그래도 매일 하나씩 하다가
오늘은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질문이 없으니까 궁금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어떤 질문을 요청을 해서 어머니가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걸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좀 많이 기뻤고 어머님이랑 이제 제가 호흡이 맞아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막내딸인데요. 어머니께서 제가 이제 말을 잘 듣지 않거나 그러면 세연아 나는 꼭 네가 너 같은 딸을 낳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가끔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엄마 나는 진짜 나 같은 딸만 낳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웃으면서 장난쳤던 기억이 지금도 나요. 근데 제가 딸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 딸 두 아이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었구나 라는 게 너무 느껴져서 되게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는 20살 때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래도 20살이면 성인이고 조금 다 성장한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니까 괜찮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도 어머니께서 만약에 안 계시다라는 생각을 상상만 해도 되게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참 엄마가 보고 싶었겠구나. 내가 더 잘해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150분에서 200분 정도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부모님께 하고 싶은 질문, 받고 싶은 질문, 그리고 자녀에게 하고 싶은 질문, 받고 싶은 질문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그 분들이 본인이 부모님한테 하고 싶은 질문이 너무 평범한 거예요. 받고 싶은 질문도 너무 평범하고 예를 들면 부모님께 받고 싶은 질문이 뭐냐라는 질문에 너는 꿈이 뭐니? 라는 질문을 받고 싶다는 의견이 되게 많았는데 왜냐하면 부모님들께서 너무 바쁘셨기 때문에 본인한테 꿈을 물어보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만약에 부모님께서 꿈을 물어봤으면 대답을 하면서 본인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이런 점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질문을 좀 받고 싶었다 하고 싶었다 라고 했었고요. 또 이제 자녀에게 받고 싶은 질문이 뭐가 있냐 라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이 나를 사랑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고 싶었대요.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보고서 그냥 사랑한다고 먼저 얘기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질문을 만든 이유를 제가 다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표현을 평소에 잘 못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아이가 먼저 나한테 엄마 나 사랑해? 아빠 나 사랑해? 라고 묻는다면 나는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안 순간부터 지금까지 어느 한순간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 또 다른 어떤 분은 이 세상에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치 최고로 깊게, 최고로 높게, 최고로 넓게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도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표현을 잘 못했었고 못 받았기 때문에 자녀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그런 질문을 해준다면 좋겠다라는 걸 들었어요. 근데 저도 정작 이 책을 쓰고 질문을 120개를 제가 뽑기는 했지만 저희 친정어머니랑은 아직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앉아서 질문 하나하나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조금 속마음을 공감해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도 조금 이제 그 나이에 맞춰서 나이가 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이가 들면서 드는 생각은 내 나이는 지금 뭐 많이 넘었지만 생각하는 거는 사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리고 뭐 20대 때 하고 싶던 그런 생각들이 다 똑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그게 참 어쩔 때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번은 작년에 엄마랑 그 워터파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액티비티한 활동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슬라이드를 같이 타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거기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께서 어머니는 연세가 드셔서 이거는 타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저희 어머니를 계속 같이 보고 있으니까 엄마가 항상 젊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아르바이트생이 어르신은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 엄마가 그걸 이제 30분 넘게 저랑 같이 기다리면서 했었는데 아 그럼 어쩔 수 없죠 라고 하면서 내려가시는데 그 뒷모습이 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본인 나이랑 이런 걸 조금 맞춰가는 걸 생활에서 겪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슬플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그런 슬픈 마음들이 들지 않게 제가 더 옆에서 젊게 재미있게 같이 지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머니께서 인생 끝나는 날 스스로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라고 이제 제가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 영자야, 그동안 사느라 고생 많았다. 이 세상의 일들은 다 잊고 그냥 편히 눈 감거라, 잘 가거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기억들이 사라지는 게 싫거든요. 재미있는 기억도 많고 좋은 추억들도 많아서. 근데 어머니께서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은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일들 다 잊고 편히 가거라 라는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하니까 제가 그 글을 받았을 때 하루 종일 울었어요.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전화통화를 하거나 그러면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고 별일 없다, 너는 잘 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냥 행복하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잊고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더 잘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어머니께서 야,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다 살았다, 니네만 재밌게 살면 나는 여한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저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알았어요. 아니면 그 말을 제가 진짜라고 생각을 해야 제가 좀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랑 이렇게 고부공감이라는 이렇게 같이 책을 쓰면서 아, 어머님도 아직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으시고 경험해야 될 게 정말 많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의 과거 삶을 같이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께서 살아가실 그 세상이 조금 더 재미있을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자녀로서, 부모님으로서 같이 한번 소통해 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구독자분들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 책 그 맨 앞에 들어가는 글에 썼던 글인데요. 우리는 SNS나 요즘에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명한 뭐 연예인이라든지 스포츠 스타들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동경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SNS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 뭐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니면 이제 본인과 친한 사람들의 사생활들을 보면서 되게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들을 은연중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동경심을 보내고 어떤 감사함, 어떤 애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께,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 자녀분들한테 그런 애정을 조금 담아서 표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지금 당장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애썼다고, 괜찮다고, 지금 충분하다고 이야기해 주세요.